씨앗바라 블루베리 새순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여기도 지금 씨앗바라 블루베리 3년인데 꽃눈이 맺혔어요. 꽃눈이 보이실까요? 그리고 이 어린 잎들은 시고 약간 쌉싸름하지만 맛있어요. 오가피 잎하고 비슷한 맛이 난답니다. 그래서 어디에 따셔 드셔도 맛있어요. 그래서 블루베리는 어린 잎은 드셔도 돼요. 맛있답니다. 그리고 얘도 이제 새구루인데 오가피가 요게 지금 이파리가 상당히 예쁘게 났죠. 한 구루, 두 구루, 세 구루 상당히 예쁘게 났죠. 여기도 이제 산마늘 꽃멍울이 이제 나오고 있죠. 조만간 이제 필 듯합니다. 여기도 꽃추모종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체리나무. 체리나무가 꽃눈이 보이실까요? 이게 지금 꽃눈이에요. 꽃눈. 꽃눈이 상당히 많이 열렸어요. 이게 지금 꽃눈이거든요. 바람이 많이 불어올 때 이게 지금 꽃눈이랍니다. 상당히 많이 열렸어요. 상당히 커요. 제가 지금 모종을 사서 키운 지가 한 4년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답니다. 그리고 이제 오가피들도 여기도 이제 새순이 이제 도단하고 있고요. 열리기도 해요. 화분에서, 요만한 화분에서 잘 열리기들도 한답니다. 오가피는 꺾꽂이도 잘 돼요. 나름. 오가피도 이파리가 맛있어서 제가 키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안으로 이제 들어가 보시면 여기는 블루베리. 블루베리, 작년 블루베리가 나오면서 꺾꽂이. 여기 지금 꽃이 벌써 폈어요, 여기는. 꽃이 핀 게 보이시죠? 지금 이파리도 맛있죠? 근데 아주 어린 이파리.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 이파리를 따서 드셔야 돼요. 큰 이파리는 아니고요. 큰 이파리도 물론 차로 드셔도 되는데, 좀 약하죠? 그 다음에 보시면 무화과 나오고 있죠? 여기도 나오고 있네요, 무화과가.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무화과가 열렸죠. 근데 무화과가 열렸다가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열리곤 해요. 얘네들은 두 번을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두 번 정도. 그러니까 무화과 잎은 한 잎 정도, 아주 어린 잎은 차로 드셔도 괜찮답니다. 이파리만 드셔야 돼요. 있고 꼬다리에 진액이 나오는 부분은 따시고 이파리 하나만.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딸기꽃도 여전히 잘 올라오고 있죠. 여기서 딸기가 열린답니다. 계단이지만 딸기가 열려요. 아무튼 무화과는 제가 또 찍어서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요. 상당히 크죠? 무화과랍니다. 그 저번에 보여드렸던 케일, 씨앗파라, 케일. 근데 무화과 꺾꽂이 했죠, 제가? 꺾꽂이. 무화과 꺾꽂이. 올해는 이거 두 개 꽂아놨습니다. 어떻게 될지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죠. 그리고 블루베리도 크지 않아요. 조그만 걸 꽂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한 2년이 넘으셔서 3년째 되는 시점에 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뽕나무. 뽕나무예요. 뽕나무 꺾꽂이 된 거네요. 여기도 블루베리가 작년에 꽂아놨던 게 살아있고요. 감사합니다.